안녕하세요. 풀뿌리농장 송선수입니다. 오늘 또 배추밭에 나왔는데요. 역시 그 예상한 대로 무릎병이 왔네요. 물론 뭐 어느 집이나 무릎병이 조금씩은 왔다고 해요. 저도 어쩌다 한 포기씩 왔는데 며칠 전에 왔을 때 그때 바로 비가 오더라도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비 온다고 방제를 놓쳤더니 그 사이에 몇 포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방제를 했는데요. 무릎병에 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추 심은 지꼭 아마 23일이가 되는 날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옥수수 후작으로 8월 25일 날 심은 지금 올 23일 차 배추입니다. 비가 며칠 계속 내리면서 예상은 했지만 무릎병이 예상대로 정말 왔네요. 무릎병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 축 늘어진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요거는 지금 줄기가 색깔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늘어졌죠? 늘어졌는데, 요렇게 보면은, 보게 되면은, 줄기가 요렇게. 요게 진짜 무릎병입니다. 이게 지금, 옆에는 괜찮은데, 요거 그냥 두면은 전체 다 번지는 거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무릎병 온 거는 그리 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작게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 바닥이 이렇게 붙거든요. 붙은 게 지금 무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런 데는 줄기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이거 금방 오거든요. 이거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가서 밭 전체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배추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무릎병 방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릎병이 전혀 안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제를 하면 무릎병은 잡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뿌리혹병 이런 같은 경우는 잡기가 상당히 힘들지만은, 무릎병은 그 약만 잘 치면은 무릎병은 잡히는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고, 방제를 해서 저도 내일 오늘 방제를 했는데 내일 결과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추밭은 거의 매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라는 정도 하고, 내일은 이제 배추 뿌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추비해야 될 시기가 돼가지고, 2차 추비, 무릎병이 왔을 때는 어떤 걸 해서 좋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오늘은 일단, 방제를 할 때, 저는, 이게 이제 무릎병 약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할수 있는 게 일품이라는 거예요. 일품인데, 일품이 너무 비싸요. 스물단말용이 아마 한 5만 원이나 한 5, 6만 원갈 거예요. 그러면은 면발 치게 되면은 돈뭐 몇십만 원 나오는 거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약간 짝퉁이라고 할수 있는 그 비천무라고, 비천무라는 걸 일단 쳤어요. 비천무라는 걸 치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억제를 언제 했냐면 9월 23일 날 억제를 했어요. 작년 농사 일기를 보니까 9월 23일 날 했는데, 심은 것도 작년에는 8월 23일 날 심어서 올해보다 이틀 먼저 심었고, 올해는 이틀 늦게 심었는데, 오늘이 9월 17일, 작년보다 6일 빨리 지금 억제를 하는 거죠. 며칠 비가 내리면서, 엄청,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무르게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제제는, 저는 빛나리라 그래가지고, 빛나리는, 균제인데, 약간 예를 들어서, 균제가 약해를 배추에다가 약간 입혀가지고, 배추가 일단 자라지, 약간 성장을 약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나리는 칠때 굉장히 조심해서 쳐야 돼요. 보통은 스물단말에 19g인가 치게 돼 있는데, 거기 19g 다 넣지 말고 그 이하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친데 너무 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안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쯤 해서 억제는 꼭 한번 해주는 게 좋고, 빗날이 하여튼 오버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 갈슘제는 매번 쳐야 되고요. 다음에는 갈슘제하고 또뭐 추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배추밭에서 무릎병 그리고 그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무릎병은 쇼츠나 영상으로 벌써 며칠 전에 계속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뭐, 근데 물음병 오면 다 뽑아버려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음병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방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